인간의 언어 자체가 없는 동물은 인간에 의해 얼마나 쉽게 타자화될 수 있는지, 별다른 의식 없이 인간은 동물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자는 것은 동물을 인간처럼 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인간 집단이 동물에 대해서 철저한 기득권이며 의식 없이 동물을 대할 때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말이다. 저는 광주 여성 민우의 활동가 포키이자 비건 지향인 페미니스트 그리고 고양이 집사인 이경아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은 동물보호단체인 카라의 동물들과 1:1 결연을 맺고 있는 9명의 작가들이 쓴 책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해서 행복했던 습관과 유기되고 학대받은 카라의 동물들을 만나면서 느낀 내용들을 담은 책입니다.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입니다. 저는 이 책을 올해 3월에 읽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나는 동물들을 사랑해 라고 말해왔었는데 그 동물의 범주 안에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아이들만 있었더라고요. 모든 동물을 사랑한다면서 공장식 축산으로 길러진 닭이나 돼지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또 산채로 뜯겨진 토끼나 오리의 털들로 만든 옷을 입고 소나 악어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물건을 쓰고 제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비인간 동물들을 이렇게 착취해도 될까 싶었어요. 아, 그동안 나는 참 무지했구나. 아니, 나는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비인간 동물들을 착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비건 지향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는 모습이 우리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여성들이 착취당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사회가 정해놓은 여성의 틀에서 벗어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 면에서 부정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기가 생겼어요. 비건 지향인 페미니스트로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처음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 아, 유레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좁은 세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비건을 접하고 나니까 아, 이건 역시 또 다른 큰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항상 외쳐왔던 게 가부장제는 사라져야 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비건 세상 속에서는 제가 그 가부장제의 권력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느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다르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비건 한 명보다 불완전한 비건 10명이 더 많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채식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가 아니라 나 하나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네, 제가 소개할 분은 유채영님이신데요. 이번에 대학생이 되셨다고 해요.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이시고 페미니즘을 사랑하시는 유채영님은 어떤 책을 추천하실지 궁금합니다.